영상, 태블릿이나 이런 것을 안 보여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가피하게 시청을 할 때 자세나 이런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최대한 먼 거리, 너무 가까이 보지 않게끔 교육을 하는 편이고. 안녕하세요. 눈의 안과병원 드림센터 김승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과의사인 제가 어떻게 눈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지, 자녀의 눈 건강 관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많이 보고 일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데요. 인공눈물을 자주 저만 하는 게 가장 간단한 관리 방법일 거고, 저도 눈찜질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온찜질을 집에서 이제 자기 전에 보통 많이 하게 되고요. 집에서 간단히 수건으로 데워서 하는 경우에는 사실 금방 식어버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롤리브영 같은 데서 안대 형식으로 된 온찜질 기구를 팔거든요. 그거를 구매를 해놓고 저녁 때 한 10분씩 찜질을 같이 하긴 합니다. 안과 의사의 건강 관리 및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계속 사람을 대면하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소아들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진료를 볼 때 과도하게 텐션을 좀 사용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퇴근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걸 확실히 좀 느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보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쉬는 시간을 좀 필요로 하고, 시간이 좀 된다 하면은 혼자 드라이브도 좀 다니는 편이고요.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드라이브 할 때는 좀 크게 틀어놓고 음악 듣습니다. 안과 의사시니까 이제 자녀들의 눈 관리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지 저희 아이는 지금 32개월이거든요. 아직은 눈 건강 관리에 대해서 아주 신경이 쓰이는 정도는 아니긴 한데, 요새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근시 진행에 대한 부분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시 진행에 있어서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거리 활동, 특히 영상, 태블릿이나 이런 것을 안 보여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가피하게 시청을 할 때 자세나 이런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최대한 먼 거리, 너무 가까이 보지 않게끔 교육을 하는 편이고, 한번 영상 시청을 시작을 했다 하면 30-40분 이상 지속이 되지 않게끔 중간중간 끊어주는 식으로 하고요. 엎드려서 보거나 누워서 보는 자세는 좋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앉은 자세로 보게끔 교육을 합니다. 집안 환경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교도도 좀 최대한 밝게 유지를 하는 편이고, 공부할 때 근시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거리 주시보다도 근시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요새는 야외 활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WHO에서도 5세 전후로 해서 소아들한테 하루에 2시간 이상 야외 활동을 권장을 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놀고 햇빛에 많이 쏘인 아이일수록 근시 진행이 덜하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말이나 이럴 때는 밖에서 많이 같이 놀아주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 5-6세 이후부터는 빠르게 근시 진행이 보이는 친구들에서는 벌써 안경을 써야 되는 근시성 변화가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만 5세 이후부터는 적어도 뭐 6개월에 한 번씩 안과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